불안해. 요즘 다 내 전화를 피해.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전화를 받으십시오. 누구야? 언니가 해주신다는 말은 있는 거야. 꼴찌지, 완전 꼴찌야. 안 해줄 것 같아. 꼭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되시면 음성사상으로 연. 아, 실패. 엄마가 받은. 언니. 아이고, 아이고. 벌써 이분을 섭외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번 통화했는데. 전화하고 봐. 쭉 전화. 아, 머리야. 나 말고 없어? 그러면 좋아. 나는 그럼 뭐 좋은 의미니까 동참한다 치고. 언니 말고? 응. 이제 섭외해야지. 그래도 네 유튜브를 이렇게 만드는 걸 기념해서 좀 지명도나 인지도가 많은 그런 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첫 회 게스트로 달아가면 너무 좋겠다. 아, 진짜 대박이다. 그래. 해봐. 다라가 또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보세요. 선생님, 저도 유튜브를 할까 생각합니다. 어? 아, 개인으로요? 네. 저기 게스트로 한번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아, 네네. 제가 또 옷이랑 또 신발이랑 많거든요. 아, 이렇게 쉽게 해주시... 진짜요? 대박. 다라만큼 센 사람이 어딨어? 있어. 누구야? 언니는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람이야. 대도서관. 오, 진짜? 인정, 인정. 진짜? 여보세요? 아, 예. 진짜로? 네, 2월 24일. 10시 생방입니다. 합방. 합방. 합방 가나요? 좋지, 우린 좋지. 합방 괜찮은 거야? 우리 좋지. 합방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거 야한 거 아니에요? 아, 합방으로. 합방 괜찮은 거야. 합방 괜찮아. 합동방송. 아, 합동방송. 2월달에 다 찼어. 2월달 끝났어. 좋았어. 범인이 한 70만 있어요. 50만 넘어. 예. 아이고, 유튜버 선배님. 아이고,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나 선배님 섭외하려고. 아, 저 무조건 나가야죠. 아유, 17일이 비어있네. 2월 17일이. 언니, 그러면 17일 날 미팅 어차피 뭐 밤 10시까지는 안 할 것 같으니까 17일 날 네 할게요. 2월 17일! 선배님 감사합니다. 언니, 언니, 언니. 근데 이거 몇 개 정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5개입니다. 제가 막 그렇게 언니가 고가의 물건이 없는데 그건 괜찮아요? 아니야, 고가 안 해. 우리 막 8,000원, 뭐 만원 이렇게 팔아. 아, 그래도 돼요? 어, 그럼. 네. 아유,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선배님. 네. 네. 예. 아싸. 17일까지 완성. 선배님. 아유, 저기 선배님. 진짜 네, 예. 도와주실 겁니까? 아, 당연하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저도 좋죠. 재밌죠. 아, 선배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3월 달에 3월 9일밖에 안 돼요. 어? 월요일 날. 9일 됩니까? 네, 9일만 딱 되는데요. 저도 9일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딱 맞았네요. 예, 선배님. 그러면 3월 9일 날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선배님. 들어가십시오. 아유, 사랑합니다. Good girl. Over there. Over there. Good girl. Good girl. 우리 덕기 good girl. 우리 good girl. Over there. Over there. 자, 자. Good girl. 힘들어. Good girl. Good girl. 들어가십시오. 내쉬십시오. 예. 예. Good girl. Good girl. 아이고, 아이고, 기은세님. 첫방 너무 잘 봤어요. 아, 너 봤어? 봤죠. 아, 그래서 드디어 날짜를 잡을 때가 왔습니다. 네. 2월 24일 어떻습니까? 패션위크 있어가지고. 아, 패션위크, 패션위크 가셔야죠. 16일이 있습니다, 16일. 아, 그럼 저 16일이요. 16일로 그렇죠. 잡아놓겠습니다. 안내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아, 네, 누님 안녕하세요. 아, 도 대표님 지금 통화 혹시 괜찮으세요? 언제부터 더티님 한번. 야, 언제나 오세요. 문 열어드릴게요. 누가 비번 알려드려? 진짜요, 도티님? 진짜? 이거 진짜? 다 녹음됐어요? 진짜로 약속이요. 저 허튼한 말은 안 해요. 안내 문자 좀 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제가 이번 안내 문자를 제가 제작을 했거든요. 아유, 사랑하는 우리 영자 언니. 언니, 내가 이제 언니를 이제 참, 내가 참 사랑하지 않소? 언니를? 아니, 못 느끼지. 아니, 뭘 못 느껴. 내가 언니를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언니밖에 없잖아. 24일 날 뭐해 언니? 2월 24일 날? 어. 아니 왜? 아니 저기 아니 105 사이즈가 없어 지금. 그건 옛날 얘기고 난 편집했어. 내가 지금 110을 받을 판이야. 100은 진짜 내가 뺄 수 있으니까 줄 수도 없고 애매하다. 아 진짜 웃기다. 언니 2월 24일 날 딱 하루가 비네 이날이. 언니 옷 다섯 개만. 언니 신발 진짜 많잖아. 언니 처분해야지. 딱 260으로 다섯 개만. 언니 그리고 막 목걸이 같은 거 악세사리 많잖아. 언니 그릇 예쁘고 너무 많잖아. 다 시집가서 쓸 거야. 엄마가 해 장만해준 거야. 아니 20년 전부터 자꾸 시집가서 쓴다는데 이제 내가. 시집 갈 것 같대. 언니 3월 9일 3월 9일도 괜찮아. 아니 됐어 지금 시간 잡지 마. 사랑하는 선배님 한번 생각해봐. 2월 24일이랑 3월 9일 한번 생각해봐. 내가 살을 빼야 돼. 내 살을 빼서 있는 옷 내가 아씨 안 해준다는 거잖아.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그거잖아. 어, 알았어요 언니 들어가세요. 내일 또 전화 드릴게요. 아 실패. 알았어. 나는 이제 언니 섭외될 때까지만 할 거야 이거. 꺼져.